SSL은 이번 편에서도 그냥 묻어가네. 그러고 출연료 챙겨가면 양심 안 찔림? 야, 연세를 저렇게 쉽게 뺏기면 어떡하냐? 아이고. 다 편집된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렇게나 떠들기는.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지. 영색이 공단 마스코트인데 존재감이 공기 수준이라니. 으아, 누구지? 세세, 잘 지냈어? 아, 솔라맨! 여긴 어쩐 일이야? 박사님이 여름철 에너지 절약 홍보 영상을 찍으라 하셨거든. 세세가 우리 본부 멤버 중에서 가장 에너지 절약을 잘 실천하고 있을 것 같아서 찾아온 거야. 난 솔라 행성에 살고 있어서 지구의 절약 방식을 잘 모르거든. 그렇다면 이번 편은 내가? 응, 세세가 주인공이야. 그동안 출연 분량이 적어서 많이 섭섭했지? 말도 안 되는. 내가 고작 그런 걸로 섭섭해하는 소심한 펭귄으로 보여. 좋아, 그럼 적정 실내 온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 어디 보자. 에어컨 희망 온도가 26도로 맞춰져 있네. 한국에너지공단 마스코트로 몇 년을 살았는데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 26도 실천은 기본 아니겠어? 과연? 훌륭해. 그리고 박사님이 뭘 체크하라고 하셨더라? 아, 에어컨 필터가 깨끗한지 확인하라 하셨지 참. 어? 그건 헐, 이사 와서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뭐지? 매우 더러운데? 이래도 되는 거야? 필터에 먼지가 끼면 공기를 흡입하거나 방출할 때 효율이 떨어져서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 저번에 장미한테 청소해놓으라고 시켰는데 말을 안 들은 모양이네. 집에 오면 아주 홈구녕을 내야겠다. 뭐라는 거야? 어디서 날 팔아먹고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럼 다른 걸 찍어야겠다. 전기를 쓰지 않을 때 멀티탭 전원은 꺼두었는지 점검하라고 써있네. 하, 그야 기본이지. 내가 그 정도도 안 할 펭귄으로 보이. 너 멀티탭 전원이 안 꺼져 있는데? 그건... 그건 내가 깜빡했네. 가습기와 제습기를 한꺼번에? 펭귄들은 피부가 예민해서 습하면서도 건조한 환경을 유지해줘야 돼. 그래, 알았어. 그럼 마지막으로 가전제품들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확인해야겠다. 어? 전부 5등급이잖아? 쎄쎄, 좀 지나친 거 아니야? 한국에너지공단 마스코트가 5등급만 사용하면 어떡해? 정말 지구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어? 지구에서는 말이야, 5등급이 가장 효율이 좋은 제품이라고! 독자 여러분, 쎄쎄의 아무 말에 속지 마세요. 실제로는 1등급이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아휴... 그래! 이 화살표가 빨간색으로 갈수록 끝내주게 좋다는 뜻이라고! 정말? 정말이지, 갑자기 쳐들어와서 꼬치꼬치 트집이나 잡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이런...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쎄쎄. 촬영은 이만하면 된 것 같아. 지구는 우리 행성이랑 많이 달라서 에너지 절약법도 참 헷갈리는 게 많네. 협조해줘서 고마워, 쎄쎄. 그래, 가버려! 지구에서는 말이야, 5등급이 가장 효율이 좋은 제품이라고. 이건 홍보 영상으로 못 쓸 것 같은데요? 이번 출연 분량도 모조리 동편집시키게.